버려지는 장난감은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그냥 그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원어치 정도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 단체인 사단법인투루의 박준성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단법인투루는 플라스틱 장난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 단체인데, 원래는 이제 1998년에 사회적 기업 금자동이로부터 시작을 한그 단체고요. 보니까 벌써 한 24년이나 됐네요. 예,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래에서 막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여기는 사단법인투루의 장난감 재활용 공장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재질들 있잖아요. 물질들을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그 장난감 재활용 공장에서 하고 있고요. 다시 쓸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고쳐서 다시 장난감으로 쓸수 있는 애들은 다시 고쳐서 장난감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을 만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용이 안된 장난감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세요? 장난감들은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작고 되게 복합적인 물질이 들어있고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폐기물들을 통칭해서 장난감류라고 해요. 장난감류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그 단체나 재활용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재활용을 해봤자 너무 작고 조그맣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활용을 잘안 하려 그래요. 재활용이 안된 장난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소각되거나 대부분 다 매립됩니다. 소각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매립이 되면은 플라스틱들은 잘안 썩어요. 한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잘안 썩는데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잘게 쪼개져서 인간의 밥상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악순환을 벌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 장난감들이 사단법인 투로로 들어오면 그 장난감으로 이제 고쳐서 쓸수 있는 장난감은 이제 재사용 그 장난감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고장난 장난감이라든지 파손된 장난감들은 분류를 하는데 플라스틱만 떼어냅니다. 떼어낸 플라스틱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장난감 학교 쓸모라는 그 투루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재료로 쓰고요. 하나는 재생 플라스틱 업사이클 활동에 사용이 되는 업플라스틱 다달과 너를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이 수많은 장난감들이 어디서 이렇게 기부를 받는 건가요? 일단 우선적으로 투루의 환경 활동 있잖아요. 장난감 재활용 활동에 동의하시는 그 시민들, 뭐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다 쓰고 난 장난감들을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장난감들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장난감 회사, 실질적으로 장난감 유통회사나 장난감 수입회사, 장난감 제조회사에서 버려지는 장난감은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그냥 그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원어치 정도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장난감들이었었나요, 이게? 오래된 악성 재고라든지 전시 중에 먼지가 탄다든지 아니면 박스가 좀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놀다가 AS를 맡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한90% 정도는 박스가 고스란히 있는 그 장난감들이 버려지고요. 그런 장난감들 버리기 전에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업체에서 포장지에 들어오는 장난감들은 일반적으로 포장지가 없는 가정에서 들어온 장난감보다 훨씬 더 재활용하기 힘들어요. 그 재활용하려면 박스도 벗겨야 되거든요. 포장돼 있어서. 포장지가 굉장히 그 탄탄하고 굉장히 그 맞아요. 재활용하기 어렵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블리스터 포장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위를 샀는데 가위가 있어요. 뜯을 수 있는. 가위 그 포장을 뜯을 가위가 없어서 그 네. 가위를 못 샀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대하게 그어돼 있는 포장지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을 수가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년쯤 전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왜 장난감을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대학원을 마칠 때 좀 돈을 좀 빨리 벌어서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소자본 창업으로 했던 게 중고 장난감 그 전문점이었어요. 그게 금자동이라는 회사고 400만 원 가지고 4평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뭐 돈도 없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다 보니 지금의 직업이 됐고 그 중고 장난감을 취급하다 보니 장난감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은 이 재활용되지 않는 장난감들에 대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장난감 재활용 사업, 장난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길로 돌아서게 된 거죠. 아까 전에 쓸모라고 하셨는데 아래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분해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시나요? 장난감 학교 쓸모는 쓰레기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장난감 플라스틱 조각으로 조금 다른 좀 교육적인 활동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만든 게 장난감 학교 쓸모예요. 쓰레기의 가치를 아주 굉장히 높이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일단은 장난감을 분해를 해서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일종의 그 업사이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장난감을 분해해서 플라스틱만 골라낸다도 굉장히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난감 학교 쓸모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청소년들, 노인들, 대기업 할 거 없이 또 지금까지 약 40만 명 정도의 채용객들이 다녀왔고 저희가 장난감 학교 쓸모 수업료는 만 원에서부터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뭐 키로당 50원 아니면 그 버려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장난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장난감 학교 쓸모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한테 키로당 만 원의 공급을 해드리고 그 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가면 한 1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최소한 10만 원의 가치를 내는 거죠. 5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이루어내는 게 사회적 기업가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이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제인 거죠. 사단법인2가 꿈꾸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런 비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단법인2로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장난감 재활용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꿈과 희망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같은 전 세계의 장난감들이 막 쌓여있는 거기서 그걸 재활용하고 뭘 만들고 그 사이를 기차를 타고 지나가고 물론 장난감 쓰레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과 모든 어른들이 한 번쯤은 와서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난감 쓰레기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곧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는 사단법인 투루가 생산하는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플라스틱 나달이나 널 사업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서 되게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뭐 좋은 쓰임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활동들, 환경에 대한 영향들, 환경에 대한 가치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에코팀 채널에 환경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후배 분들이잖아요. 그런 예. 분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사회적 기업 1기신데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환경활동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짓이 없는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태도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정성 있는 활동이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냐면 행복한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나의 행복과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곧 환경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 네.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지금 한창 그 힘든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사실 인터뷰 지금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한창 흔들리는 시기여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겠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차도 두 번 갈 수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저 하남에서 왔습니다. 하남? 네. 차 가지고 왔는데